반갑습니다. 7월 중순에 가족들하고 캐나다 나이가라 폭포하고 토론토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저희 다 캐나다 처음 가보는 거라 모든 준비를 다 하지 못하고 떠나서 여행하면서 불편한 점도 있었고 반면 기대 안 하고 있다가 생각밖에 엄청 좋았던 여행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욕에서 캐나다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여행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캐나다 갈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심사는 빠른지, 미국 달러를 캐나다에서 쓸수 있는지, 캐나다에서도 팁을 주는지 등등. 코로나 시국이 현재 미국에서 캐나다 가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면 캐나다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ArriveCan이라는 앱을 설치하고 백신 카드를 앱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건 2022년 7월 10일 기준입니다. 미국에서 캐나다 해관을 지날 때 요건 하나만 뽑니다. 그 후로 간단한 짐불미까지 합니다. 우리는 1분 만에 다 끝내고 캐나다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1분 심사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담지 못했는데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 다리를 지나면 면세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올때 선물을 거기서 사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미국 돌아올 때 들러서 선물 샀습니다. 우리는 호텔에 도착한 후 나이아가라 폭포 보러 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나이아가라 폭포를 눈앞에서 보니까 진짜 웅장하고 멋있었습니다. 여기서 한참 구경하고 사진도 찍은 후 크루즈를 타러 갔습니다. 옷하고 신이 다 젖으니까 옷은 요벌로도 챙겨오시고 신은 샌들 신으면 됩니다. 나는 편한 걸 좋아해서 운동화 신었는데 거짓말 안 하고 팬티 빼고 양말까지 다 젖었습니다. 여행 성수기여서 숙소가 좀 비쌉니다. 이날 보통 방은 270불이고 내 방은 이뷰를 보려고 업그레이드해서 90불 추가 모두 360불입니다. 호텔에서 옷을 바꿔 입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하나의 관광 명소에 갔습니다. 여기 거리 이름 뭐라고? 클립턴 힐. 여기는 낮에보다 밤에 오는 걸 추천합니다. 캐나다에서 미국 달러 쓸수 있습니다. 팁 주는 것도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15%, 18%, 20%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알아서 주시면 됩니다. 좋기는 미국에서 캐나다 달러로 조금 바꿔서 캐나다 가는 게 여행하기 더 편할 겁니다. 왜 그런지 묻지도 마시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옌베 남자가 말하는 게 그게 좋다더라.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노느라 수고했었네. 감사하겠죠. 저녁에 스카이타워를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하, 이날 우리 좀 기분 나빴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8시 반으로 창문 쪽에 예약을 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8시 반 전에 도착했는데 매니저가 와서 창문 쪽에 자리가 없대. 그래서 말했죠. 우리 창문 쪽에 예약을 했다고. 그런데 매니저가 또 말하는 게, 아, 우리도 안 돼. 근데 여기 온 손님들이 다 예약했대. 응? 뭔 개소리지 하다가 한번더 물어봤죠. 우리 8시 반에 창문 쪽에 예약을 했다고 그러니까 매니저가 이해한대. 근데 어쩔 수 없대. 여기 손님들 다 예약했답니다. 아니, 당연히 예약했겠죠. 여기 유명한 레스토랑인데. 근데 우리 예약한 창문 쪽에 테이블이랑 여기 손님들이랑 뭔 상관인데. 도리 따지면 8시 30분에 우리 테이블 하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왜 없는지 그걸 따지는 건데. 아니, 뭔 좋은 사람이 먹을 거면 그럼 예약을 왜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8시 반, 뭐 9시 반 이런 게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일찍 오는 게 답일 때. 무슨 UI만 어이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이없습니다. 원래 다른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별일 같지 않은 일 때문에 저녁 기분을 망치기 싫어서 그냥 여기서 먹었습니다. 뷰가 좋아서 먹는 거지 음식은 뭐 딱히 그렇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토론토로 떠났습니다. 나이가라 폭포에 있을 때는 못 웃겠는데 토론토 시내 오니까 인터넷이 안 돼서 많이 답답하더라고. 요즘 카드 하나만 사고 돌아다녀도 편하게 하루 여행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꼭 요즘 카드 하나 사서 쓰세요. 비싸지도 않는데. 저 영상에서 그거 말한 것 같아. 저희 지금 미국 달러를 지금 캐나다에 갖고 왔는데, 저는 뭐 미국과 캐나다가 워낙 국경에 맞대고 있어갖고, 내 생각에는 달러를 쓸줄 알았는데, 여기도 캐나다 지폐가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여기 캐나다에 와갖고, 미국 카드를 쓰고 있는데, 보통 미국 카드 쓰면 인터넷 수신 피가 수수료가 3% 붙거든. 그래서 저희는 수수료 안 내는 걸로 해외여행 전문 그런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토론토 랜드마크 CN 타워입니다. 솔직히 여기는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거든. 왜냐하면 내 같은 경우에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가봤고 상해 뚱파민주도 가봤고 올해 2월에 서울 롯데타워도 금방 구경하고 왔는데 생각 밖으로 뷰가 엄청 멋있더라고요. 제가 이전까지 본 타워 중에서는 제일 멋있었습니다. 시은타워 옆에 수도권 하나 있는데 여기도 별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직접 와서 보니까
퀄리티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인상적인 토론토 어떤 여행을 끝마치고 저녁 먹으러 차이나타운에 갔습니다. 여기는 팁까지 포함해서 결제하더군요. 팁은 15%였습니다. 마지막 날 공동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내가 캐나다 달러를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식당은 미국 달러하고 미국 카드 둘다 받지 않더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 캐나다 식당은 미국 달러 혹은 미국 카드를 받지만 여기처럼 안 받는 식당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와, 힘들어. 이번 캐나다 토론토 2박 3일 영상도에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또 다음 영상, 미국 일정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겠습니다. 바이바이. 피곤해.